어떤 리뷰를 할 거냐. 오늘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공돈 대첩했을 때 돈 날렸잖아요. 형광펜에다가 잘 안 되는 배 마사지기, 다이어트 도밀던데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샀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돈 낭비 엄청 했어요. 공돈 대첩으로 좀 돈을 덜 낭비하게 만드는 세 가지를 사왔습니다. 저는 제가 리뷰할 때마다 빠질 수 없는 봉제 인형입니다. 토끼 인형이고 애착 인형이에요. 애기들이 하고 다니는 수유 인형이라던가 좀 시끄러우니까 소리를 줄여서 만나줍시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작은 인형이 나와요. 지금 봉제 인형이고 애기들 쓰는 인형이고 인테리어에 좋고 깜찍하고 귀엽게 생겨. 선반에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고, 스티치 느낌, 이렇게 바느질 느낌이 있어요. 이 공돈대첩에 좋은 거는 뭐냐, 배송비를 좀 빼주는 편이라 세 개를 동시에 사면 배송비를 빼줘요. 그러니까 하나에 묶음묶음도 해주나? 이게 만 원 정도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그랬는데 저는 3천 원 아래에 주고 샀어요. 단추 모양이 찝찝인가? 이건 안 떨어지네요. 그리고 배수에다가 다른 손인형 느낌도 나고, 전 나는 좀 저렴하게 샀습니다. 장식하기 좋은 다리도 되게 롱다리가 길어. 또 입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징그럽고 못생긴 것 같기도 하고, 제 기대보단 조금 못생겼지만 약간 네모네모지게 생겼네요. 경남 마사지를 해줄까요? 튀어나와라. 뒤통수 됐어. 약간 동글동글해졌죠? 쭈가리 됐다. 경남 마사지 받았더니 조금 귀여워졌다. 오늘 토끼 인형은 이렇게 전시하도록 해요. 10대마트 가주면은 자기 전에 수유 인형으로 딱 좋을 것 같아. 애기들이 하지만 난 애기가 아닌데 애기 인형을 좋아하지. 오, 인형이 너무 많아. 그리고 두 가지 남은 거 하나는 같은 종류지만 다른 거. 첫 번째는 짜라짜라짠 이어폰입니다. 여러분, 이어폰 지금 엄청 많으면서 왜 샀냐? 일단 엄청 저렴해요. 몇천 원 정도밖에 안 하는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따로 사면 비싼데 홍콩도 세 가지 묶어서 가서 조금 다르긴 했고요. 중국산이라고 웬만하면 국산을 씁시다. 근데 난 이제 중국산을 사지. 깜짝이야. 가성비 갑이라서 샀어요. 누가 집에 왔나봐요. 뒤늦게 테이프를 벗겨내고. 설명서는 어차피 외국어라고 우리가 그거 같거든요. 그쵸? 영어로 돼있네. 아, 이거 중국게 아니었나봐. 외국어였나봐. 아, 중국어도 있고 영어도 돼있어. 다 설명이 너무 심각하다. 다들 충전은 좀 되어있는 상태로 온 것 같아요. 초록빛으로 나오죠? 짠. 열면은 여기 LAAWV 동그란 모양이고 잭도 따로 있어. 요거에 맞는 게 이것만 해야 되는 건가는 아닌 것 같아요. C타입인 것 같죠? 그럼 다른 케이블도 다 받긴 하겠다. 이어폰 줄 특징 조금 짧은, 이렇게 조금 짧은. 요 아이를 왜 샀느냐? 이어폰도 있으면서 오늘 전에 잠시만요. 보시면 저의 이 케이스 이거 이렇게 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이렇게 앞으로 위로 여는 건데 안 맞아. 이 케이스에 맞는 이어폰을 쓰고 싶어서 산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죠? 하지만 몇천 원인데, 응? 있으면 좋지,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얘도 이어폰을 안 쓸 수가 없어. 이거 갖고 다닐 거예요. 키링도 다를 거야. 출세기 키링. 쓸데없이 어디다가 달지? 이 생각했는데, 얘한테 달면 될 것 같아요. 딱 맞는데? 머리채 잡고 팍! 귀여워.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조각 접착제를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조각 접착제에다가 위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얇게 하면 탁. 여기 이제 키링다는 것도 있거든요. 괜찮아. 얘가 자꾸 혼자 막 떠들어요. 근데 아마 블루투스 연결되는 소리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세 개 합쳐서 10,000원 안팎으로 샀어요. 10,000원 조금 안 되게. 다음 거는 라라바이다. 이와의 또 이어폰입니다. 같은 건데 다른 거라 했죠? 얘는 뭐가 다르냐 보시면 얘는 알리에서 온 거라 좀 늦었어요. 저번 달에 시킨 건데. 저처럼 돈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니까 소품 대첩을 쓰는 거예요. 사실 돈 많은 분은 비싼 거 써도 돼. 돈이 없어서 이래요. 불쌍하다. 근데 마찬가지로 설명서가 있는데 어차피 외국어라 못 읽고 영어랑 중국어 같이 돼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영어 중국어. 이거 아이도 왜 샀느냐. 이것도 이제 예산 가시는 분들 가실 거예요. 이렇게 올리고 여기는 A라고 써있고 안에 닫히고 열고 닫고가 확실한데 얘는 좀 더 확실하게 팍 닫히네요. 팍 이렇게. 이게 조금 더 크고 귓구녕이 좀 아플 것 같아요. 전원 버튼이 이렇게 있고 켜지고 꺼지고 따로 있네요. 오 이거 좋다. 전기인데 온기를 아낄 수 있어. 약간 절약할 수 있어. 내가 쓸 때만 켜고 안 쓸 때 끄고. 이 책도 같이 오거든요. 얘도 몇천 원밖에 안 해요. 따로 시킨 비싸죠. 근데 얘는 따로 안 시켰어. 배송비를 아끼기 위해 꽃손 대첩을 샀습니다. 뒷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짤기통이 이렇게 틴케이스에다가 연결제를 넣어줍시다. 스티커가 많죠? 여기다 넣어줍시다. 잃어버리지 않게. 이거 춘식이 이거 날아갔네? 여기다가 코팅해놨던 거 빼서 날아간 춘식이를 꼽아줍시다. 어떻게? 여기 넣어줍시다. 안 떨어지게 조심조심 잘 넣어주면 됩니다. 됐어요. 다시 보면 짜잔. 귀여워. 이 아이도 같이 넣어줍시다. 그리고 이 이어폰 왜 샀냐?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바로바로. 잠시만요. 이거 못 잡아서 다이소에서 아 이거 총명분이 아직도 있어. 인숙지 부담스러워. 자이도 있었던 가죽 케이스인데 이제 남을 게 없더라고요. 요거에 맞는 이어폰도 샀어요. 그래서 이걸 산 건데 들어가나 봅시다. 안 들어갑니다. 말장광이야. 잘못 산 거야 그러면. 끌라. 약간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 근데 사이즈 안 맞죠? 망했죠? 이거랑 맞는 사이즈를 위해 산 건데 망해버렸다. 쇼핑은 대실패. 그래도 이 케이스 아니라도 일단 쓸 수 있는 이어폰이 생겼다. 그걸로 만족합시다. 몇천 원짜리 블루투스 이어폰인데 그래도 이게 음질이 좋고 꽤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려고. 얘는 어디다 쓰지? 아까 버린 거 요거에 들어가나? 너 이거는 맞니? 얘는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여는 게 이렇게 여는 거랑 어차피 잘 안 열린다. 이렇게 여는 건 다 막혀. 어차피 뭔데 망했어. 전 그렇게 해서 안 쓰는 이어폰이 생겨버렸습니다. 요 아이랑 다른 아이까지 두 아이. 다음엔 성공하고 말 때 나 가죽 케이스. 근데 정작 쓸 데가 없는 3,000원짜리인데 이것도 5,000원짜리인가? 어쨌든 돈 낭비. 결국 난 돈 낭비를 했다. 요 두 아이는 살릴 수 없었다. 돈 갈아가면서 쓸게요. 요 아이는 제가 그냥 회사 집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하게 몇천 원이니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홍콩 대첩 리뷰도 마치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해외 배송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쓰면 좋아요. 나름 괜찮은 분도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어떠더냐. 케이스 딴 데다 둘까요? 케이스
인형 보면은 쓸라 케이스, 하트 케이스. 아, 아직 코팅 안 한 것들도 있네. 얘 코팅을 좀 합시다. 이것도 집어넣고, 인형은 꺼내놓고, 인형은. 이것도 당분간 안 쓸 것 같으니까 집어넣을까요? 아니야, 회사집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하게 쓸 정도니까 하나는 놔두자. 이건 내 거. 나중에 케이스에 사든지 뭘 하든지 해야겠다. 챙깁시다. 케이스 조심히 닫아주고. 이건 키캣 보관함. 나 키캣도 참 좋아해. 그러고 보니까 요 아이는 어쨌든 성공해서 하나는 견줘서 기쁘네요. 성공하니까 좀 좋아. 안돼, 너무 귀여워. 갖고 다녀줄까? 나중에 내가 키링도 달아줄게. 이쁘니 아껴서 써주마. 귀여워. 애들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템에서 총과 약간 돈 낭비 같지만 돈 낭비 같지 않은 예쁜 이어폰 그리고 인형까지 리뷰 완료했습니다. 안녕.